자, 하나, 둘, 셋. 안녕. 알로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 맛카페에 한국에서 오신 용달 부부님 인터뷰를 제가 이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참 이분들 정말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뷰하기 전에 궁금한 거를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이제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와이를 올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언제 하와이에 오셨어요? 하와이에 이제 온 거는 11월 6일. 26일, 26일 날, 샘플한 경유에서. 경유에서 이제 도착을 했죠. 네,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행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신부님. 네, 뭐, 과감하게 신혼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거의 뭐, 거의 1년 가까이죠. 저희가 처음 티켓을 고민하고, 발권하고, 변경하고 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해서 좀, 뭐, 위험천만하게, 리스크를 안고, 용감하게 그렇지. 준비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하와이 여행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보도 전혀 없고, 시시때때로 이런 여행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신랑님? 사실 정보는 뭐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받았지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쨌든 이제 입국 수속 그다음에 코비드 테스트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확약을 지어서 올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UA를 물어보든 유나이티드 항공을 물어보든 뭐 하와이안 항공을 물어보든 대사관을 물어보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전화를 했었어요. 영사관에도 전화를 하고 이제 저기 코비드 19그 하와이 홈페이지 그거도 있었고 사실 뭐 말로님 TV나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조금씩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일단은 가보자 이렇게 돼서 왔는데 사실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항공권은 사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구매를 1월 달인가 했었었는데 그거 말고는 준비를 다 늦게 했었고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못갈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그래서 있었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결혼식 전날까지 취소할지 말지 어떻게 변경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코비드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하와이에 그 네거티브를 들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걸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정보가 그치.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부님,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계속 받아봤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단 뭐 저희 원래 계획했던 거는 말로님 알려주셨던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서부 쪽에 이제 시애틀 그리고 그렇지. 샌프란시스코가 있었는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는 공항을 벗어나지 않고 테스트를 받고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그렇지. 호놀룰루로 입국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그 고헬스 어전케어 이 사이트만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나이티드 항공 그 영어 사이트,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면 관련돼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요. 한국 사이트로 들어가면 그게 다시 영어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전케어 사이트를 알게 됐고 관련한 이제 그 URL 주소를 가지고 즐겨찾게 해두고 이제 그냥 우연히 티켓팅을 하고 나니까 결혼식 끝나고 이제 저희도 좀 한가해지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이제 매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블로그 포스팅 한분딱 가신 분이 제가 보기엔 여행사 관계자분 같은데 그분은 이제 쉽게 가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 그렇지, 거고 또 그분 그렇지. 또한 저희처럼 예약을 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 걱정이 들어서 이제 나도 혹시 안 되나 하고 들어갔더니 역시나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예약 시간이 아예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능하지 않다라고만 뜨고. 그래서 그냥 정말 눈 뜨면 해보고 오후 저녁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자기 전에도 해보고 하다 보니 매일 한국 시간 11시에
그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호놀룰루 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편인가 두 편인가. 우리 들어올 때는 한 편. 그래서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밖에 없으니까 뭐 탑승 시간으로부터 한 4시간 전부터의 예약 시간만 노출이 되는 걸로 나와서 이제 그걸로 매일 검색을 했죠. 그러면서 하루씩 하루씩 늘어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대단하다 정말로. 자, 진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해외 여행자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 올까지 그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올 때 또 샌프란 거치고 또 하와이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입국 심사라든지 뭐 QR코드 확인이라든지 음성학에서 이런 거 확인할 때 어떤 그 해프닝이나 아니면 어떤 또 힘들었던 점 그런 점이 있나요? 자, 우리 시원. 네. 먼저 사실 저희는 그 부산에서 인천으로 와서 내항기까지가 포함된 일정이라서 했는데 이제 리무진 예약을 먼저 공항을 가야 되니까 리무진을 당연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리무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인천을 가는 것도 사라지고 김해를 가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지금 다른 방법, 기차로 가는 방법은 없어졌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새마을 타고 구포역을 가서 구포에서 택시를 타고 김해공항을 들어가서 김해에서 국내선 타서 원래는 구간이 부산 인천인데 네. 이게 이제 국제선 연결편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캔슬돼서 없어지고 국내선으로 해서 김포로 갔어요. 그래서 인천 아니 김해에서 김포로 가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 제2터미널로 갔고 인천은 사실 이제 좀 하나도 안 붐볐으니까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쉽게 통과를 해서 시간도 거의 안 걸리고 제가 예전에 손님들한테 안내하고 할 때는 이게 미국이 그전에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 공항에서도 인터뷰가 생겨서 공항 인터뷰까지 하면은 미니멈으로 3시간 또는 3시간 반. 근데 한국 사람들이 3시간 반이라고 하면은 좀 늦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전빵으로 4시간 전까지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수속 엄청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빨리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안 하진 않았어요. 인터뷰를 짧게 그냥 뭐 이제 뭐 바이어리나 이런 게 있냐, 뭐 미국 갔는데 뭐 입국 거절된 그런 게 있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ESTA 질문 끝에 마지막에 있는 그 항목 정도 그냥 그것만 하고 나서 스티커 여권에 붙여주고 들어와서는 되게 한산했어요. 한산하고 이제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 갈 때 이제 원래는 ESTA를 받아서 가면은 키오스크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다 클로즈 되어 있었고 그치. 이제 대면 인터뷰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세관신고서는 일단은 그 기내에서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승무원은 키오스크로 하든지 이걸로 라이팅을 하든지 편한 대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은 그게 없어서 가서 데코레이션을 들고 오라 하는데 처음에 데코레이션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전 알고 있으니까 데코레이션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 맞아요. 데코레이션 야 너 브링 유얼 데코레이션 하는데 야 나는 데코레이션 뭐 장식할 게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그때 1번 당했어요. 이것을 할 때 야 데코레이션 하다가 눈치로 보니까 아 이거 커스텀이구나. 아 오케이 웨이트 하고 뒤에 와서 이제 뭐 어차피 패밀리니까 네. 하나 작성해서 들어가니까 와이 패밀리냐 와이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와이프 같이 와서 이제 수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 이제 뭐 어떻게 왔냐 근데 만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투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와이로 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 하와이 가면은 14일 격리하는 거 알고 있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 그거 어디 살 거야? 이걸 딱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저는 짧은 영어로 우리는 여기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네거티브 받아서 갈 거야. 그러면은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인지 그 사람이 알아듣기 싫었는지 그 얘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야 너 14일 해야 돼. 너 테스트 받을 거라니까 14일 해야 된다니까. 나 여기서 테스트 하는 거 테스트 그걸 어떻게 해? 요 SFO에서 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수 있어. 공항에서. 그리고 결과 나오면 바로 받아서 가면 거기서 격리 없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 아닌 텐데 이러더니 일단 알겠다. 그러면 너 그 테스트 예약한 걸 줘봐.
내가 확인하겠다. 줘봐. 그래서 거기서도 2차 당황을 했죠. 야,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인터넷으로 미국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미리 알았으면 아 미리 알았어도 유심을 신청해도 안 되는구나. 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약을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말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국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본토에서 넘어가시는 내국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들이 있는 거지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편의가 하나도 없고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실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우리 저기 가서 오늘 할 거야 그리고 웹사이트는 여기 있다 고헬스 어전트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사실 뭐 이제 검사 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거기서 리젝트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게 사실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찍어주고 네, 찍어주고 그다음에 돈 얼마 들고 왔냐. 너 얼마 들고 왔어. 또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야 이거 많이 들고 오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나올 때는 사실 미화 만불부터 저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 들어오는 거는 몰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래도 거짓말하다 걸리면 곤란하다. 그리고 저는 또 미국을 어디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이를 와보니까 하와이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4,000불 들고 왔다. 크레딧 제외하고 캐시로 4,000 들고 왔다. 이러니까 알겠어 해서 여권을 그 케이스에 넣어서 너희 백의지 찾을 때 오케이 다 받고 나서 이거를 찾아가라. 알겠다 하고 거기서 한번 당황했죠. 여권을 다시 여권을 케이스에 넣어서 동봉을 하더라고요. 다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야 이거 혹시 저렇게 내한테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는 이렇게 오피스로 조용히 불러서 일단 여기 잠깐 앉아 있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들어가니까 사실 그거는 큰 그건 아니었고 엑스레이 통과할 때 직원들은 되게 재밌었어요. 뭐 직원들이 사실 이제 뭐 가서 이제 그 캐리어가 두 개가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뭐 비타민제랑 그 이제 그런 공항에서 마우나케아 간다고 그 김해 공항에서 그 고산병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달라니까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마시는 비타민 이런 걸 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보다가 애들이 이걸 열어야 돼서 근데 되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 넘버 뭐야? 이러더니 777이냐? 888이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열어서 보여주고 이제 이게 뭐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뭐 진생이냐? 뭐.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진생이냐? 맞아요. 이거 좋은 거지. 건강에 좋은 건 알아.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그건 알고 그냥 비타민이다 얘기하니까 하다가 이제 질문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비타민제를 너무 많이 들고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내가 오늘 너희들은 그냥 보내줄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이면은 그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버리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이걸 케어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고맙다. 땡큐 하고 나서 이제 뭐 그 사람이 이제 제 그 버스 데이터 버스 보더니 너 12월생이네? 그러니까 자기도 12월생이라고 해피 퍼스데이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안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거는 신부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비드 테스트 요것도 이제 이슈잖아요. 요거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지금은 전혀 붐비지 않아서 그치? 사실 직원들한테 그 코트야드 A라는 지역에 그 어전 케어 그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물어도 자세히 그냥 다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이제 안 그래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안 해 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줄은 정말 아예 없고요. 그 데스크에는 어쨌든 다섯 명이 있어서 뭐 네, 거의 다 핸드폰을 보면서 놀고 있고 이제 그때 이제 때마침 유나이티드가 도착한 항공기가 대낮이었기 때문에 좀 있어서 잘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여유 있게 처리를 잘 해줬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일을 회신받을 수 있는 구글 메일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왜냐하면 구글 메일이 구글 메일조차도 메일을 그 친구가 보냈으니까 네 메일 확인해서 보여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외국인인 걸 알고 폰 넘버를 아예 안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메일로 확인하고 메일로 다시 보여줘라고 했을 때 그 메일조차도 되게 느리게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메일을 띡 보내면 바로 뜨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정말 한참 걸려서 그때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조하죠. 네. 왜냐면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메일 안 왔어? 메일 안 왔어?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뭐 그
각자의 명의 카드로만 결제를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신용카드가 가능한 거 뭐 비자나 아멕스나 뭐 등등의 맞습니다. 카드를 각자 걸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한 카드로 다 결제를 그냥 250불씩 결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 정말 결제하고 이거 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고 테스트하는 거는 테스트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유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한쪽 그 이제 우리가 결제가 다 된 걸 확인이 되면 결제해 준 사람이 저희를 인솔해서 여기서 너 헤드셋 끼고 인터뷰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드셋 착용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요. 인터뷰도 그냥 정말 간단한 거 뭐 열 있니 뭐 약 먹은 적 있니 뭐 이런 거 묻고 의사랑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면봉 저희가 알고 있는 코 깊숙이 찌르는 그 면봉 테스트 하는 데에서 그 완전 이제 방진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딱 투명한 아크릴 이렇게 거치대에서 그냥 손만 넣고 제 코에 쑤셔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냥 뭐 너 이거 괜찮으니까 뭐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히려 이제 그걸 찌르고 난 다음에 15분 여기서 기다리면 돼 했을 때 그 15분이 정말 거의 한 시간 같은 15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페이퍼를 봤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는 그냥 그 세이프 트래블에 그치? 업로드를 하는 건 PDF 파일이 필요했는데 이제 PDF 파일을 저희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 어전케어에서는 그냥 페이퍼로만 주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플 같은 것 중에 스캐닝 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은 거를 PDF로 변환해주는 어플을 미리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바로 PDF 변환을 하고 저희는 이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세이프 트래블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놀룰루 들어가는 걸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마지막으로 자기 최근 사진 셀카 찍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PDF 변환한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 절대 사진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페이퍼가 그래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페이퍼는 정말 내 몸과 같이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딜 가든지 이제 저희가 숙소를 옮기고 뭐 예약을 하고 렌트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뭐 식당 이런 데는 확인하지 않지만 꼭 페이퍼로 확인을 받고 이래야 되고요. 또 이웃섬을 가시면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웃섬을 올 때에는 그쵸. 그 파일이 업로드가 안 돼요. 세이프 트래블에. 그래서 업로드가 안 돼서 나 호놀룰루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놀룰루 들어올 때 이미 페이퍼가 업로드가 돼 있어 라고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채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럼 네 페이퍼 먼저 보여줘 이렇게 해서 페이퍼를 오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호놀룰루 넘어와서 QR코드를 등록을 해두니까 사실 그냥 거기 직원들은 정말 공항 직원들은 그냥 너 세이프 아주 큰 QR코드 피켓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타고 온 그 항공기 유나이티드 안에 꽤 많은 사람이 탔는데 거의 한 60-70%는 안 하고 있었고 저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프리패스 하다시피 와서 나 QR 있어 하고 페이퍼까지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그냥 그래 잘 가 이렇게 약간 정말 거기에 딱 편하게 그리고 이제 그걸 안 했다고 해도 거기서 뭐 강압적인 분위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너 여기서 지금 하고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공기 탑승하기 전에 미리만 해두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잘한 게 그 바로 그냥 그 오아오에서 머물다가 이 비갈레로도 온 게 아니고 바로 비갈랜드에 와서 그렇게 하고 다시 오아오를 넘어가기 때문에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점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이프 트래블스 하와이 이거 등록도 뭐 미리 다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공부까지 할 건 없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등록 다 하면 되고 사실 크게 어려운 영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려운 영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티켓팅 한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만은 사실 하면 되고
그다음 2단계 가면 이제 뭐 헬스 부분들이 그렇지. 있는데 주로 묻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뭐 네. 최근 14일 이내 뭐 발열이 있느냐 또는 뭐 아 그런 거 있어요. 타이레놀을 뭐 24시간 내에 뭐 먹은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코비드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저희가 사실 다 하면서는 거의 다 노였던 것 같아요. 예스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저 입국 신고서를 페이퍼 네.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는 없어졌죠. 네, 그거는 그렇죠? 입국 신고서는 없고 적는 거는 그냥 커스텀 세관. 그렇죠. 그거랑 세이프티 트래버스 그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없었고. 어쨌든 호놀룰루는 아예 그 세관 신고서도 없었죠. 네, 호놀룰루는 없고 네 국내선이니까 샘플 안에서만 사실 그것도 없었을 건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이프 트래블스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입국 그 신고서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제 코로나 시대 하와이를 여행하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아, 우리 용달 부부님 해외여행 경험은 그리고 또 하와이는 이번이 처음 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랑. 아, 네. 해외여행 경험은 사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편이고 이제 저는 직업이 지금은 이제 백수라서 네, 뭐 무직이지만 이제 뭐 여행사를 이제 같이 일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알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가게 됐었고 저는 하와이가 처음이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하와이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사이에 뭐 괌도 한번 갔다 왔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전으로 달라진 점은 저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신부님은 제가 듣기에 하와이를 한번 이미 왔었어. 근데 왜 또 허니문이잖아 지금. 네. 왜 또 하와이로 올래? 뭐 저는 사실 이 빅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가 가장 컸고요. 빅아일랜드 그 마우나케아에 사실 뭐 많이들 마우나케아 하와이 검색하면 천문대 뭐 정말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 뭐 이렇게 알고 있기 그치. 때문에 뭐 고산병의 위험 이런 것도 이 두려움이 일단 있고 뭐 난 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뭐 그런 사람들 제가 이제 어쨌든 전에 왔을 때 저와 같이 온 친구는 등산 정말 싫어하는 그치. 친구고요. 그런 친구조차도 아 여긴 정말 또 와야겠다라고 얘기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우나케아 제가 일몰을 본 곳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마우나케아에 있는 비지터 센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그렇죠. 않지만 그 맞은편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곳의 모습은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냥 서로가 되게 여유가 많아서 서로가 그 아마 다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말 뭐 천국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고 서로가 사진을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선을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 산 정상에서 한 바퀴 이렇게 더 둘러보다가 누군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반가운 거 있죠 눈이 마주쳐서 아 너도 느끼고 있어? 나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하와이를 꼭 뭐 사실 신혼여행이 아니었어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신혼여행 이전에 둘이 이제 지금 현재 무직 상태이니까 여행을 왔었을 텐데 뭐 어쩌다 보니 여행을 다 못 오고 이제 신혼여행까지 왔지만 결코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와이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하와이 분위기랑 그런 그 지금 한국에 있는 분위기랑 어떤 다른 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와이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었다. 또 이런 느낌이 또 다르다는 걸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하와이 본인들 느낌? 네. 현재 사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이렇게 한국에서 오기 전에는 미국 확진자 많고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마스크를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하루에 5개씩 갈아 끼자. 라텍스 장갑까지 들고 와서 플레이스를 옮길 때마다 이걸 갈아 끼자. 그리고 세니타이저도 거의 한 3개, 4개씩 들고 왔거든요. 뭐 스프레이 타입, 젤 타입 다 들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세니타이저는 사실 뭐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투고 다 들고 가야 되고 앉아서 먹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한국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비치를 제외하고 이제는 거의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문화 자체가 항상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코로나로 더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한국도 지금 물론 좀 심해지고 있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우리가 트래블 하기에 좀 세이프하다는 느낌을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저는 느끼고 있어요. 어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와이의 기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표정이라든지 마트를 가고 어디 비치를 가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은 어떠셨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한국은 좀 사실 서로 눈빛이 말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너 지금 이 시국에 여기 왔어?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희도 한국에 있으면서 좀 답답하고 그러면 뭐 강원도나 그치. 뭐 이제 국내 관광지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뭐랄까 따가운 시선 입으로 놓고 있지만 이미 이제 좀 너 이 시국에 왜 와가지고 나 불편하게 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치. 거리를 두는데 사실 하와이 자체가 어딜 둘러봐도 참 시원한 광경이고 이런 좀 넉넉하고 좀 풍요로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자체에 지금 관광객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뭐 현지인 분들이 이렇게 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히비스커스를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관광객인 느낌이 들고 또 비치에 이렇게 타월 두르고 수영하시는 분들 보고 또 그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스토랑에 음식을 먹을 순 없어도 사가지고 나오지만 그런 직원들이 우리를 불편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입구 자체에 바로 세니타이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바닥면에 그 6피트 간격을 두는 것조차도 사실 한국은 줄이 좀 더 길어진다 싶으면 어느새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 결국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여기서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간격 지키기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지키고 있으니 나도 지키고 있으면 돼. 한 번은 뭐 맥도날드 주문을 받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다운타운 쪽 이런 데서는 가까이서 이렇게 주문을 해도 이렇게 아크릴 있는 데였는데 저쪽 위에 중산간 쪽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아니 더 뒤로 해서 멀리 떨어서 크게 얘기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확한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주문하러 갔었는데 커피벨트 그쪽에 맥도날드였는데 가서 저 이제 또 영화가 또 잘 안 들리고 그치? 짧으니까 아크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햄버거 하나랑 너겟을 또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겟 그래서 10피스 하니까 치킨 그거 먹을 거냐? 오케이 프렌치 프라이 하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이 와서 야 너 거기서 주문하면 안 돼 뒤로 가. 그러니까 그걸 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친구가 백스텝 하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 6피트 있는데 그 정확한 스팟에 가서 그 뒤에 사람에게 온 더 서클 안에서 네가 이야기하고 주문을 해라. 그리고 주문하고 나면은 픽업하는 데가 옆에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인아웃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픽업은 이 서클에서 하고 이 에로우를 따라 이 화살표를 따라서 나가라. 이렇게 좀 생각보다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비갈랜드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하면서 곤란했거나 어떤 해프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줄 거리가 있나요? 뭐 호텔 예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호텔은 이거 욕을 해야 되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괜찮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하고 있어. 호텔은 내가 먼저 얘기할게. 네, 그래요. 호텔은 이제 제가 사실 와이프는 왔다 갔지만은 이제 그 볼케이노 하우스에서 컨디션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 볼케이노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약한 숙소였어요. 그리고 예약 확인을 이제 몇 번.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그 보홀에 놀러 갔을 때 호텔이 캔슬된 적이 있어요. 둘 다 예약을 친구 팀이랑 같이 가서 했는데 캔슬이 돼가지고 거기서 거의 반나절을 허비해서 그때 또 방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약 확정이 맞느냐 맞느냐를 한 두 번 세 번 그다음 확정서 메일을 세 번 네 번씩 받고 해서 맞아서 왔는데 이제 그날 힐로에서 제가 이제 볼케이노 넘어가는 날 이제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전화를 해서 그 조식 레스토랑 문이 열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야 호텔 클로즈 했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그 호텔 운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나 아고다에서 예약했는데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건 아고다한테 얘기해 어쨌든 우리 호텔 문 닫았어 영업 안 해 하고는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지만은 이제 사실 경험이 중요한 게 그때 당황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은 그날 통째로 다시 날리는 거니까 좋다. 그럼 대체 수조를 빨리 찾아봐라. 그다음 난 아고다에 연락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런 프로세스를 지나게 되면은 뭐 다른 분들도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지나면은 보통은 뭐 아고다라든지 다른 호텔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에서 그럼 확인하고 오케이 이게 안 됐구나. 그러면은 다른 업체를 추천해주고 거기서 네가 골랐는데 먼저 내가 골라놓는 게 더 이 프로세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힐로 검색해보니까 호텔이 방이 4개 나왔나? 4개 호텔인가 나와서 이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어차피 왜냐하면 이 항상 과실 부분이 중요한데 소비자 기책이 아니고 이건 회사의 책임이다. 너무 잘했다. 네. 이건 네 책임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고다에 전화를 해서 야 이거 확인해봐 잘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걸로 바꿔줘라고 하진 않고 확인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사실 이제 뭐 기분이 어떻고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 나 어차피 여기서 자야 되니까 대체 숙소를 여기로 봤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저희는 룸 컨디션까지 됐거든요. 야 오션 프론트로 줘. 아예. 나는 거기 가서 볼케노를 보려고 했는데 볼케노를 못 봤으니 앞에 바다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내부 과정이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호텔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안에 그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결정이 됐던 것 같고 이런 혹시나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현지에서는 사실 시간을 허비하는 게 저 소비자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일이거든요. 돈도 돈이지만은 그 시간을 다른 데를 내가 못 보고 못 가고 하기 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은 저기 마우나케아 올라갈 때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얘기해 줄까? 네, 그 생각보다 마우나케아 가실 때는 전 이제 그 정상을 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일단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네 비지터 센터에서 뭐 한 시간 정도 여유 있게 거기도 거의 2,000m 상당의 높이니까 거기서 이제 충분히 고산지대에 적응을 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거의 정상 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목이 꺾일 정도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조수석에 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운전 저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운전사가 그러면 근데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로 떨어지면은 죽음의 길. 그래서 4,000m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길이 넓은데 낭떠러지가 생기고 이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은 관광이 완벽한 재개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글에 보면 계속 뭐 몇 개월 전, 몇 주 전 이렇게 업데이트 자기네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은 사실 막 요일별로 오픈이랑 클로즈 시간을 다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되게 맹신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여유를 좀 갖고 동선을 최대한 길게보다는 좀 짧게 해서 그 여행 동선을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차선책으로 어딜 가면 좋을지도 좀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용달 부부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준비해 온 것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사실 일단 나중에 사인 받으려고 책을 들고 왔는데 또 저자 사인이 중요한데 저기 저쪽인데 오마이 하와이 책이 들고 왔는데 굉장히 유용했고
한국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더라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가지 오늘 어디 가지가 시시각각 사실 바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로즈 된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야 되지만 클로즈 되면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들고 와서 재빨리 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자 또는 그 전날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울 때 저 구글 맵은 그냥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좋고 이제 정보를 얻는 건 사실 책을 들고 와서 봤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검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라면, 과자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그리고 뭐 제 입맛일 수도 있지만은 맛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 음식 안 들고 오셔도 되고 마트 가면 김치도 다 팔고 하니까. 라면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한국에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짐을 부피를 늘리기보다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어쨌든 여권, 지갑 그럼 뭐 다 사고 이게 자꾸 무언가를 뭐 호텔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시간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여기 과일이 정말 맛있으니까 코나운트님 얘기해 주셨던 파인애플 정말 맛있거든요. 칼! 저는 과도, 과도랑 그리고 이제 비가일랜드로 오시게 되면 마우나케아를 꼭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부피가 큰 겨울옷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둘 다 레깅스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부피가 가장 적고 그리고 이 외투도 그 다이소 가면 아주 싸게 그 진공 압축팩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해서 부피를 좀 줄여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옷은 거의 안 사셔도 될 거,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로스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싸고 재밌게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와이 무드 지금 겨울이니까 한국에선 여름 옷 구하기가 그치? 진짜 힘들고요. 전 사실 작년에 한여름에 올 때도 힘들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도 여행을 많이 안 가니까 이 시즌 옷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름 되면 뭐 동남아도 많이 갈 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예쁜 그치? 드레스 옷을 많이 구할 텐데 사실 로스 가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할 거는 제 생각엔 그 압축팩과 과도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세니타이저는 그냥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냥 네. 차에서 쓸 거 하나 정도? 네네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아 숙소를 어떻게 컨셉을 잡고 내가 지금 먹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사실 식당 문 연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 관련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쇼핑 관련 그거 한번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숙소는 제가 할까요? 네. 아 숙소는 사실 얼마 전에 마을로님 댁 부인이 저희 가족이 이제 미서부 여행을 하실 때 그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많이 비용이 저렴해진다라고 했을 때 전 사실 전년도에 하와이를 왔었으니까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의 여행 정보에는 뭐 콘도형이라 할지라도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아이가 있어서 그치. 아이가 먹이기 곤란하니까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정말 대가족이 와서 어른들은 입맛에 안 맞으시니까 요리를 한다 그치. 이 경우였지 저희처럼 미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와 삼시세끼 맥도날드 가도 되고 코스코 피자 먹어도 되고 사실 상관없는데 요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숙소를 콘도형인 데를 골라야겠다. 첫째 그걸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비갈랜드 오면서는 요리가 가능한 제가 묵은 곳은 이제 코나코스트 리조트라고 해서 어땠어요 거기? 저기 정말 좋았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여자이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함에 있어서 그릇이나 기구들의 컨디션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저희 둘은 동남아 여행도 좀 다녀봤고 또 국내 여행도 좀 다녀봤는데 이제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이 목조 주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무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배드버그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있을 그렇지. 수 있는데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진짜 커트러리 하나 모든 게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조차도 거기는 이제 뭐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뭐 메일
방 청소를 해주지 않는 것, 그 이제 그쵸?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것도 하고 있어서 비용을 내야 환경 청소를 해주는데 오히려 저희는 에어비앤비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갖춰져 있는 그리고 냉장고도 굉장히 큰 냉장고, 그리고 쿡탑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희 뭐 요즘에 전기 쿡탑이 잘 안 된다는 한국에는 인식이 좀 있는데 정말 요리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코나코스트는 코나 도심에서는 조금 멀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바다가 가까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 안에 광경 자체가 무슨 미국의 어느 한 동네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느낌? 잘 모르지만 뭐 캘리포니아 어느 빌리지에 가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게 그다음 많이들 이제 한국에서 아이 있는 집이 선호하는 뭐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그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뭐라고 하지? 체험으로 오너십 체험. 오너십 체험. 그건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의한 결과 뭐 일단은 무조건 된다. 너 괜찮아. 이렇게 바로 흔쾌히 받아 주시고 또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미국 전화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 직원분이 아주 친절하게 하와이에 거주하시는 한국 직원분이 몇 번 전화를 하시면서 되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잘 예약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코나코스트에 머물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사고 또 뭐 어떤 거를 요리를 해서 드셨는데 만족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마트는 뭐 네 군데 정도, 코스트코, 월마트, 세이프웨이, 그다음에 KTA 다 갔네. 네, 그렇게 갔는데 일단은 뭐 마트별로 저희 또 마트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마트별로 일단 좀 하면은 세이프웨이를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KTA가 나은 것 같고요. 세이프웨이는 이제 금액도 좀 비싼 부분도 있고. 종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비해서 다양하고 이게 소분화되어 있지만 금액적으로 KTA가 낫고 KTA도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소량 이런 거는 KTA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고 그렇게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은 막 약간 이마트 같은 느낌? 그래서 창고형이지만은 뭐 약간 품목은 작지만 어쨌든 좀 저렴하게 그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저렴했었고 구경할 게 뭐 옷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생필품들 그런 종류들도 많아서 이제 구경하시기도 좋고 살만한 것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코는 회원권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회원권을 만드시고 그거 다시 환불해도 돈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들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트코 기름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레귤러 기준으로 싼 데가 3.49, 그 다음에 3.69 정도 하는데 코스트코는 가니까 제일 싼 게 2.79불부터 이렇게 하니까 기름이 일단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일단 안에 품목부터 말씀드리면은 소고기 엄청 싸요. 안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의 두 배 이상 싼데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고 그 다음에 과일. 과일도 엄청 저렴하고 포케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햇반을 만약에 가져올 수 있으면 햇반을 가지고 와서 포케만 사서 그거 코스트코 하나 사면은 그 포케 볼로는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끼 정도 거의 한 10불 정도에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바이탈믹스와 저 다이슨. 근데 마을로님이 이제 다이슨을 추천을 하시니까 오하우 가서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스피루니아, 루리나. 그건데 저희는 사실 그 정보를 모르고 이제 뭐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왔을 때는 이제 센츄럼 뭐 이런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센츄럼 아니면은 이제 사가긴 했건데 뭐 에드빌 뭐 이런 거 그렇지. 이제 했는데 이제 스피루니아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저기 베이크 코너. 핫도그는 못 먹어봤지만 일단 베이크가 정말 맛있었고요. 한국이랑 치즈 베이크가 좀 달랐어요. 좀 더 맛있었고 그다음 피자가 페퍼로니 피자랑 치즈 피자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페퍼로니가 없거든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페퍼로니를 좋아해서 근데 페퍼로니 피자가 맛있고 치즈 피자도 맛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미국 피자는 짜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짰어요. 안 짰고 그 짠 게 어떤 차이냐면 한국은 밑에 그 소스가 많아서 조금 코스트코 피자가 짠데 여기는 치즈가 많으니까 그 치즈의 짠맛 그게 더 있었지 크게 특별히 막 그러지는 않아서 어쨌든 오신다면은 시간을 좀 가지고 마트를 세이프웨이 빼고는 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아 로스 그리고 로스는 저녁에 보통 할 게 없으시면 꼭 가셔가서 심심풀이를 네 수영복도 안 사셔도 수영복 안 들고 오셔도 돼요. 나이키 수영복 오불 하더라고요. 그걸 또 들었다 놨다 했는데 카트 꼭 끌고 들어가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보시면은 건질 수 있는 만한 게 많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아이템들이 좋았던 것 같고 스타벅스 는 이제 뭐 MD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 이제 뭐 한국도 오늘 나와서 또 난리 났다고 하니까 지압 텀블러 그래서 하와이 특별 또 에디션이 있으니까 저희도 오늘 오는 길에 갔다가 실패하고 구매를 못했지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인터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 여행 중이잖아요. 그 앞으로 이게 남아 있는 일정 중에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물론 오하우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한번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사실 빅아일랜드 여행 중이라서 일단 뭐 오하우 가면 쇼핑을 아직 쇼핑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쇼핑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여기 다 스노클링 뭐 비치 정말 사실 저희 지금 온 지가 여기 빅아일랜드만 지낸 지가 5일 차죠. 6일차인데 빅아일랜드만 그런데도 사실 여기 그 알려주신 그 국도들 따라서 계속 드라이브만 해도 시간이 언제 이렇게 쑥 가요. 그치. 그리고 뭐 참 그런 게 왔던 길 갔던 길 계속 다르고 있는데 오전 오후 저녁 다 풍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차를 세우게 되고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치 위주로 더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저희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채워졌는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뭐 앞으로는 좀 바다에 좀 더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더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먹고 싶은 거, 기대하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오하우 가면 또 맛집이 또 있잖아. 빅아일랜드 달라서 어떤 거 드시고 싶어요? 저는 네, 저는 일단 마을로님 지난번에 이제 먹방 투어 가셨을 때 저는 일단 무조건 영이키 그리고 저는 거기를 꼭 갈 거고요. 전 지난번에 이아스메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무수비집 거기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키킨 케이준. 키킨 케이준은 사실 너무 기대돼요. 뭐 스테이크도 많이 기대를 했었고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스테이크 정말 맛있는 집 가서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뭐 TV 방송에 나왔던 데도 가고 했는데 스테이크는 제가 어쨌든 오하우 넘어가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숙소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또 가지 않을까. 네, 그럼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신랑은 혹시 뭐 이렇게 저기 뭐 오하우 가서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저는 뭐 음식은 어차피 알아서 잘 먹을 거기 때문에 쇼핑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뭐 폴로나 탐이나 저번에 갔다 왔을 때 좀 사왔었거든요. 사왔었는데 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아서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뭐 와이키키라든지 빅아일랜드를 보고 나니까 그 오하우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런 경관들이 크게 기대되진 않아요. 사실 크게 기대되진 않고 뭐 그냥 사진으로 보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게 좀 더 와이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뭐 기대하는 거는 말라사다. 말라사다. 말라사다 그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쇼핑. 저는 쇼핑이 제일 기대가 돼요. 네. 쇼핑은 이제 1년 중 그 최고의 달이 이 12월 달이에요. 두 분 대박 났어. 어마어마할 거야. 이제.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뭐야 이 용달 부부님이 너무 좋은 정보, 살아있는 정보를 줬는데 이 용달 부부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거,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 분 그 여행 준비하다 정말 많이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고 또 관련 카페 관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일 업데이트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그 뭐랄까 후배랄까 다음 여행 준비하는 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일단 코로나가 이제 쉽게 저희 앞에 무릎 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사회를 계속 이 상황을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어쨌든 저희가 가진 정보를 저희가 나누고자 이렇게 어쨌든 마을로님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조금의 두려움보다는 좀 내가 어쨌든 하와이를 오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내보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해외여행은 항공권이 1번이니까 저희는 항공권이 사실 길게 붙들고 있던 항공권이어서 뭐 버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여기 와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과정들이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있었지만 저희도 계속 수십 번 읽고 그치. 매번 체크하고 매일 저 사이트 들어가서 바뀌는 내용 없는지 다시 체크하고 어려우시면 번역기 돌려도 요즘엔 정말 맥락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역기 네이버만 들어가도 번역기 다 돌리고 구글 들어가도 번역기 돌릴 수 있어요. 사이트 자체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도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막상 그런 정보를 그냥 저희 해석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돌다리 두드린다 생각하고 뭐 정말 모르겠다 싶으시면 진짜 영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전화해서 모르시더라도 정말 차근차근히 내 상황이 이러하니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계속 노크하시면 그분들도 저희한테 뭐 도움을 주려고 계신 거지 그렇지. 저희한테 계속 무조건 안 돼라고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노크해보시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신랑 한번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고 오겠다는 의지, 그렇지.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택에 대한 책임이나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저희도 사실 리스크를 안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샘플안 가서 입국 심사가 거절되면 오케이 그럼 그 비행기 그대로 타고 오겠다. 그러면 나는 대한항공 기내식 먹은 걸로 만족하겠다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그럼 물론 잘 풀려서 다행인데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와서 보니 지금 너무 좋아요. 관광하기 너무 좋고 뭐 어디 트래픽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좋고 예 다른 관광객도 많지 않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오는 만큼 그것 이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뭐 부딪혀보는 물론 이제 뭐 돌아가서 14일 자가격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치. 그걸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부딪히면은 또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도전이라고 하면 도전이겠지만은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페에도 제가 계속 들어가서 보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쯤 끝날까요? 하와이 가고 싶어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코로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백신이 지금 나온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효능이 어떻게 될지 나에게 올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맞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민하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2년은 그냥 가요.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이 또 아까우니까 계획을 하시고 있거나 뭐 이미 뭐 저희처럼 항공권을 미리 해놓으신 분들이나 있으시면은 그 상황에 최대한 맞게 뉴스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피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시대니까 같이 해서 여기서 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서 지금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코나코스트 리조트,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항공권을 하고 어쨌든 비용이 지불이 되니까 무언가가 취소가 되거나 캔슬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잖아요. 좋지. 근데 심지어 코나코스트는 제가 부킹을 한 것 자체가 그 숙소 측에서 수시 결제인데다가 환불불가 리조트였어요. 제가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는데 근데 코나코스트에서 메일이 메시지가 온 거는 너가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그냥 비용 없이 취소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네가 괜찮을 때 와도 돼 라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다 그러면 환불불가 조항은 절대 싸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좀 뭐 일일 저기 들어가기 전에 숙소 들어가기 전에 결제되는 이런 걸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3부분만 네. 메모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제 불안해하실 분들이 있을 그렇지.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그 만약에 저희처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오시면은 그 인포메이션 가셔가지고 코로나 테스트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코비드. 코비드 테스트라고 해야 알아듣지. 얘들이 코로나 테스트라고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테스트. 그다음에 코트야드 A라고 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코비드 테스트라고 하면은 알려주니까 중간중간 인포메이션 센터가 몇 개 있어요. 계속 물어보면서 가시면 되고 그 과정은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짧게 인터뷰하고 면봉을 줘요. 주면은 받아서 헤드폰 쓰고 의사랑 인터뷰하는데 거의 노라고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뭐 증상이 있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 가지실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상으로 하고 면봉하고 그 다음 PDF 아까 그 스캔본 나오면은 네거티브가 나오면은 그 PDF 어플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랬었는데 이게 무료로 사용하는 어플은 워터마크가 찍혀요. 근데 이게 이 페이프에서 전면에 안 찍히고 끝에 조금 찍히는 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세이블 트래블에서 올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구매를 안 하시고 그냥 무료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 페이프는 지금 보니까 하와이 공지가 새로 올라와서 그 하드 스캔본으로 들고 있어라.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꼭 들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나 들고 다니 여권하고 같이 꼭 들고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 어딜 가면 항상 묻는 게 신원 확인하는 게 패스 아이디. 아이디가 이제 그 패스포트. 그다음에 데이터 오브 버스를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데이터 오브 버스 우리는 이제 뭐 86 아 얘기하면 안 되네. 어쨌든 이제 6자리에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월 1 연도 순이니까 맞아요. 근데 바로 야 그럼 너 데이터 오브 버스 뭐야 이러면은 바로 이게 안 나와요. 보자. 디셈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미리 자기가 내 데이터 오브 버스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알고 오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 아일랜드를 오신다면 이제 렌트를 하시는 게 사실은 교통편이 좋은데 도로를 제가 사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랭글러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륜구동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마우나 케아를 안 가시더라도 이 도로 상황 자체가 보통 이제 그 2차선 도로면은 갓길에는 그 자갈이나 비포장인 데가 많고 또는 이제 내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좁아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오면은 내가 좀 비켜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미국은 트럭이 엄청 커요. 큰 친구들은 그 트랜스포머에서 보던 옵티머스 프라임 계속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험머 이런 친구들이나 차들이 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업 트럭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도로랑 여기 노면이랑 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단을 빌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보험적인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차고가 높은 차량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웬만한 SUV 빌려서 좀 고민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랭글러를 타셔서 짐도 편하게 싣고 편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싸서 크게 연비 걱정도 안 들고 뭐 제가 말하고 싶은 팁은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직 뭐 여행 이제 오후가 좀 남아 있죠. 더 이제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또 지내시고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또 용달 부부님한테 받은 자신감, 희망 이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용달 부부님도 말로 TV에 이제 저기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못 도와드리는 영역이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그 포에버 하와이에 좋은 정보 많이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손을 흔들면서 네. 마할로 합니다. 네. 네. 자, 손을 흔들면서 마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